하세요? 태랑이 쌤입니다. 오늘은 까만 크레파스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까만 크레파스. 까만 크레파스. 어느 날 노랑이가 뛰쳐나왔어요. 이렇게 내가 꼼짝 않고 있기는 싫어. 호랑이는 그렇게 바라며 책상 위를 따다다 뛰어가다 새하얀 종이를 발견했어요. 우와, 커다랗고 새하얀 종이다. 호랑이는 자기도 모르게 빙글 돌면서 종이에 답을 그렸어요. 와, 기분 최고다. 호랑이는 신이 났어요. 참, 나비가 있으면 꽃도 있어야지. 그래서 호랑이는 빨강이와 분홍이를 불러보았어요. 커다란 종이를 보자 빨강이와 분홍이도 진이 나죠. 빙글빙글 빵가는 입을 그리고 미끌미끌 분홍이는 코스모스를 그렸지요. 그래, 맞아. 꽃사는 이파리도 있어야지. 그래서 분홍이는 초록이의 얀들을 불러 모았어요. 거라, 커다란 종이를 보자. 초록이의 얀들도 좋아했어요. 초록 연두는 코스모스에 초록은 튤립이 이빨에 가려있어요. 꽃이 피려면 땅도 있어야 해. 그러면 나무도 심자. 그래서 연두는 황토와 갈색을 불러왔어요. 커다란 종이를 보자 황토와 갈색이 기뻐했죠. 쓱쓱 갈색이 땅을 그렸어요. 영차영차 황토는 나무를 그렸어요. 하늘에는 구름도 있어야 해. 갈색이 파랑이야 하늘을 불러왔어요. 커다란 종이를 보자 파랑이 하늘에도 신이 났어요. 동글동글 하늘이는 뭉게 구름을 그리고 휙휙 파랑이는 푸른 하늘을 그렸어요. 그때 까망이가 다가와 말했어요. 거기 나는 무엇을 그릴까? 그러자 모두들 대답했어요. 까망아, 까망이는 안 그려도 돼. 이렇게 예쁘게 그렸는데 까맣게 되면 안 되잖아. 아무도 까망이를 끼워주지 않았어요. 우리 계속 그리자. 그래, 더 많이 그리자. 그래, 파스
친구들이 다시 즐겁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휴, 왜 나만 이런 새끼일까? 까망이가 풀이 주물거리자 셰프병이 다가와 달래주었어요. 까망아, 기운내.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크리버스 친구들이 웅성웅성 말다 더무시작했어요. 내가 그린 데 다 또 그리면 어떻게 해? 네, 너야 말고 내가 그린 왜 또 그리고 있잖아? 크리버스 친구들이 그리기에만 너무 열중해 보니 그림 엉망진창이 너무 멀었어요. 갑자기 까망이가 다른 친구들이 그린 그림 위를 까맣게 칠하기 시작했어요. 슥슥 머리가 다 닿는 새까맣게 만들어버렸죠. 머리 화가 나서 말했어요. 까망아,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 그림이 새까맣게 돼버렸잖아. 그러자 사표용이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어요. 싸우지 말고 다들 나를 봐. 그리고는 까망이가 칠한 것을 싹싹싹 벗겨내기 시작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알록달록 화려한 불꽃이 화면에 펑펑 터졌어요. 우리가 그린 그림이 불꽃이 됐어. 앞으로 고마워요. 크리버스 친구들이 더욱 신이 왔어요. 인사는 까미한테 해야지. 까미 덕분에 불꽃 놀이를 할 수 있었으니 말이야. 까망아, 아까는 미안했어. 까망아, 너 대단하구나. 크리버스 친구들이 까망이를 빙글러서 말했습니다. 네, 동화 어땠나요? 동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